네, 이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제약 바이오 쪽을 볼 거냐, 그 안에서 또 코로나19를 다시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약 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예. 보셔야 되고,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금리를 우리가 올린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라든가 미디어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아요. 게임주, 미래 성장성을 먹고 사는 기업들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유가도 하락했습니다만은 채권 가격도 하락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 먼저 바이오 쪽이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내 쪽에 바이오가 움직인 이유가 뭐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뭐 진단키트에 대한 주목, 이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주가도 주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목을 해보자면 이 중에서 어느 쪽을 보냐가 이제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쪽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목한다 그러면 이슈가 있거나 좀 이렇게 좀 재무적 상태가 탄탄한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표성 있는 걸 좀 볼게요. 차트 좀 간단히 볼게요. 먼저 가장 최근에 올라와줬던 SK바이오사이언스 14만 원입니다. 3일 만에 40%를 저점 대비해서 상승했어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앞으로 나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파악하셨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제는 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도약을 모색하겠다. 시젠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예.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 나와 있어요. 이 3개사가 모두 저점을 다지고 바닥에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 사례를 보더라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펀드멘탈이 있고 대표성 있는 종목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그럼 최선호주는 어떤 걸까요? 네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당연히 제가 선호주고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덜 드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예. 지금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현재 지금 기술적인 부분, 기술력 검증을 통해서 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잘렉스라고 하는데요. VI가 SC로 전환이 되면은 시간이 단축되면서 상당히 편리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히알루론이 다제라고 해서 임상에 대한 마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차트적인 측면과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사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64,2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64,200원인데 현재 지금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시하지 않고요. 아직 흐름이 좀 약해서 손절가만 제안할게요. 64,200원 대에서 59,000원이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손절가는 아니거든요. 59,000원만 유지가 되면은 저는 좀 보유를 하자, 그리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쪽 우리 봐야 한다, 이 중에서도 펀더멘털의 견고한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이 알테오전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한 1.42% 정도 올라가네요. 64,2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59,0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